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을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0일 유럽에 배치될 이지스 무기 시스템이 레이더에 포착된 미사일을 명중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SM-3 요격 미사일은 이날 하와이 해변에서 발사된 공격용 미사일의 경로를 추적해 공중에서 파괴했습니다. 이지스 무기 시스템을 개발한 미국의 레이시온사는 이번 시험 성공으로 루마니아에 예정대로 올해 말까지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M-3 요격 미사일은 또 오는 2018년부터는 폴란드에도 본격 배치돼 운영될 것으로 레이시온사는 내다봤습니다. 파키스탄이 11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파키스탄 국방부는 이번에 시험 발사한 지대지 탄도미사일 샤힌3는 사거리가 2,750km에 달하며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국방부는 또 이번 시험 발사의 목적은 무기체계의 다양성과 기술적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 군 당국은 시험 발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사일 도달 지점은 아라비아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파키스탄과 이웃 국가 인도는 정기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통상 사전에 이를 서로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과거 경계가 되는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전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11일 무차별 총격과 대규모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자살폭탄 요원들이 카불에 있는 외국인 숙소를 공격해 여러 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공식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카불 주재 스페인 대사관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은 성명에서 해외 침입자들이 사용하는 외국인 숙소를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스페인 대사관 근처 외국인 숙소가 적어도 3명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내용의 아프간 경찰 초기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 기후 변화 합의가 큰 진전을 이뤘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UN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케리 장관은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과 만난 뒤 일부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비우스 장관은 총회 폐막과 최종 합의가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은 12일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쟁점은 부유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에 온실가스 절감 비용으로 얼마의 재정을 부담해야 할지 여부입니다. 앞서 이날 새로 발표된 합의 초안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에 모든 나라들이 최대한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초안에는 또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2도보다 적게 오르도록 노력할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문제에 공동대처키로 합의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10일 163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군 수송기를 통해 토론토에 1차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난민들은 공항에서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를 비롯해 이민, 보건, 국방장관 등 정부 주요 관료들로부터 직접 영접을 받았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어려운 처지에서 탈출한 난민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열고 환대해야 하는지 온 세상에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 거주 지역에서 10일 트럭을 이용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여성들과 의사 한 명을 포함해 최소 22명이 숨졌다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하사케주 탈타머의 의류시설 인근에서 폭탄이 처음 터진 뒤 사람들로 붐비던 야채시장에서 잇따라 폭발했다며 사망자 외에 사상자도 수십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탈타머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 이민보호연맹이 점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평화협정 협상에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2년 연속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된 가운데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The abduction of foreign nationals, the enforced disappearances, the trafficking and continued. 미국 정부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수소폭탄 개발 발언을 일축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이 양측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당국 회담을 11일 개성공단에서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했습니다. 양측 대표단은 12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남북 현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됐습니다. 남북한 대표단은 11일 오후 11시께 첫날 회담을 마치고 12일 오전 10시 30분 회담을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정준희 한국 동일부 대변인은 이날 회담이 끝난 직후 남북이 개성공단에서 제1차 남북 당국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며 전체 회의 1번, 수석 대표 접촉 2회 등 총 3번의 접촉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은 현안 문제를 포괄적으로 제기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교환했다며 상호 교환된 입장을 바탕으로 다음 날 아준 회담을 재개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은 귀환하지 않고 개성공단 내 숙박시설인 송악 프라자에서 하룻밤을 체류한 뒤 바로 12일 회담에 임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한은 작년 2월 고위급 접촉과 올 8월 고위 당국자 접촉 등 긴급 현안을 다루거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등 특정 현안을 다루는 회담을 가졌지만 양측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당국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측은 서울 시각으로 오전 10시 40분부터 30분간 첫 전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인 황북이 동일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백범 김구의 애송시로 알려진 야설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1차 당국회담이니만큼 첫 길을 잘 걸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온전하게 잘 걸어가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첫 길을 잘 내어서 통일로 가는 큰 길을 열어봅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으로 북한 측 수석대표로 나선 전종수 단장도 모두 발언해서 시작이 절반이라고 시작부터 첫 걸음을 잘 때야 앞으로 남북관계도 새해를 맞아 전망이 더 밝아지지 않겠느냐고 화답했습니다. 또 겨울이니까 날씨가 차긴 하지만 북남관계는 따뜻한 봄볕이 오도록 쌍방이 노력하자고 덧붙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북남관계를 푸는 회담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뭐 불신과 대결이 걸순 깊어지고 장벽은도 높아졌는데 우리가 장벽을 허물어서 걸순 메우고 길을 열고 대통로를 좀 열어나갑시다. 양측은 전체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현안 문제에 대한 상호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한은 이어 7시간의 긴 정회를 거쳐 오후 6시 15분쯤 양측 수석대표끼리 남북 현안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한 2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동일부 당국자는
회담 재개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아직 가닥이 덜 잡힌 때문이라고 말해 양측이 입장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렸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2차 수석 대표 접촉에서도 남측이 희망하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북측이 주장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 사이에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은 미리 의제를 조율하지 않고 열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한국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희망하는 북한 사이에 의제 선정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됐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 본부에서 개성공단으로 출발했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출발 직전 대표단과의 환담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당국회담의 정례화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홍 장관은 앞으로 중요한 것은 8.25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의 동력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8.25 합의에는 이산가족과 민간 교류 문제도 포함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국회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 측에선 황차관을 비롯해 김의도 통일부 국장과 손재락 총리실 국장 등 3명이 그리고 북한 측에선 전단장과 황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등 3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2년 연속 UN 안보리에서 논의됐습니다. 많은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10일 공식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안보리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한 이날 회의에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북한에서 계속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가 국제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abduction of foreign nationals, the enforced disappearances, the trafficking and continued movement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외국인 납치와 강제 실종, 인신매매, 계속 발생하는 탈북자와 망명 신청자들은 인권 침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이드 대표는 특히 북한에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거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안보리가 계속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must continue to take steps that one day will help us hold accountable. 특히 안보리가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파워 대사는 북한 정권에 대해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범죄를 기록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그 같은 범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국제 안보의 위협이 아니라는 일부 이사국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I would like to ask whether those countries think that systematic torture, forced starvation, and crimes against humanity 조직적인 고문과 굶주림, 반인도 범죄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묻고 싶다는 겁니다. 파워 대사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중단시키기 위해 안보리가 정기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영국 대표부의 피터 윌슨 차석 대사는 북한은 전 세계가 자국 내 인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뉴질랜드와 요르단, 프랑스, 리투아니아, 칠레,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도 인권 상황과 관련해 북한 정권에 더욱 압박을 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지난해 안보리가 처음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향후 계획 등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요청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The dire human rights violations continue and in some cases are getting worse.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오준 대사는 북한에서 끔찍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안보리가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앙골라 등 4개 이사국은 안보리에서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is not the place to address human rights, nor should it politicize.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의 유제이 대사는 통역을 통해 안보리는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며 인권 문제가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사는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 개최를 반대하며 회의 소집 여부를 묻는 절차 투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파워 대사는 유 대사의 주장을 일축하며 표결을 요청했습니다. 절차 투표 결과 미국과 영국, 프랑스, 칠레, 요르단,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스페인 등 9개국의 찬성으로 정식 회의 소집이 결정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앙골라는 반대했고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습니다. 한편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그레이스 조 씨와 북한 요덕관리소에 수감됐던 탈북자 정광일 씨가 이날 회의 방청석에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의 파워 대사는 발언 도중에 이들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방청석에는 북한 외교관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정부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수소폭탄 개발 발언을 일축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At this point, you know, the information that we have access to calls into serious question.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의 주장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최근 평양의 혁명사적지를 시찰하면서 수소폭탄의 폭음을 울릴 수 있는 핵보유국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 정권의 정책과 행동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가하는 위험과 위협, 그리고 동맹인 한국뿐 아니라 영내 다른 국가에도 불안정과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욕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we take very seriously the risk and the threat that is pos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ir ambitions to develop a nuclear weapon. 미 국무부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수소폭탄 개발 발언을 전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알고 있다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We've seen the Korean, North Korean state media reports on those claims. I cannot and will not comment on intelligence matters other than to say we continue to call on North Korea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and obligations.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보 사안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의 국제 의무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관련 활동 역시 모두 중지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North Korea must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nd cease all related activities immediately. 커비 대변인은 미국은 6자 회담 재개를 원하고 북한은 진정성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변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강조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ands united in its firm opposition to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불법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지킬 때까지 번영과 안전을 얻을 수 없을 것이며
계속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 중인 최첨단 해상 요격 미사일의 비행 시험이 성공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은 8일 일본과 공동 개발 중인 해상 요격용 스탠다드 미사일 SM-3 블록 2A의 비행 시험이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두 나라가 이날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산 니콜라스 섬 해역에서 운동 에너지 탄두의 사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험은 개발 최종 단계의 하나로 상대의 탄도 미사일 탄두를 요격하기 직전에 최종 사출 능력을 시험하는 겁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이런 구체적인 목적 때문에 이날 요격 시험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M-3 블록 2A는 기존의 스탠다드 미사일보다 속도와 사거리, 탐지 능력을 더 높여 중거리와 준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요격 미사일이 북한의 노동 미사일 요격에 적격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M-3 블록 2A는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과 일본 방위장비청의 협력 아래 미 방위산업체인 레이티온과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새롭게 출범한 일본 방위장비청의 와타나베 히데키 초대 청장은 지난달 워싱턴 강연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지적하며 SM-3 블록 2A 개발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witnessing North Koreans developing nuclear weapons. 와타나베 청장은 두 나라가 2001년부터 스탠다드 미사일 프로그램 연구에 착수해 2006년부터는 SM-3 블록 2A 공동 개발을 시작했다며 내년에 최종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해상과 지상, 우주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망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의 경우 현재 4척인 SM-3 미사일 탑재 이지스함을 8척으로 늘리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SM-3 블록 2A 미사일을 2018년까지 이지스함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일본 법원이 북한산 송이버섯을 밀수한 조총련 의장의 차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북한산 송이 밀수가 일본 정부의 시책에 위배되며 반사회성이 높은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친북단체인 제1본 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허종만 의장의 차남이 일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북한산 송이를 중국산으로 속여 수입해 외환관리법과 외국무역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교토지법은 10일 허종만 조총련 의장의 차남 허정도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허 씨와 함께 기소된 조선특산물 판매 김용작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선특산물 판매에는 벌금 200만엔, 미화 16,500달러를 부과했습니다. 김용작 씨는 조총련 산하 식품 도매 회사인 조선특산물 판매의 사장이며 허정도 씨는 이 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다 마코토 재판장은 김 씨가 계획 주도하고 허 씨가 종업원으로서 사정을 숙지한 이상 업무로서 관여했다며 북한산 송이를 몰래 수입한 것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라는 국가의 시책을 업신여기고 반사회성이 높은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0년 9월 미화 6만 2,500달러에 상당하는 북한산 송이 약 3톤을 중국을 거쳐 불법 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교역을 금지한 이후 지금까지 이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총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총련을 범죄 조직인 것처럼 꾸며내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용서하기 어려운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전국 재정은행 일꾼대회를 개최합니다. 북한의 금융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25년 만에 열리는 만큼 그 의도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1990년 이후 25년 만에 전국 재정은행 일꾼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제3차 전국 재정은행 일꾼 대회 참가자들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정확한 개최 날짜와 장소, 규모 등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북한에선 통상 큰 행사를 앞두고 관계자들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는 만큼 조만간 행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25년 만에 재정은행 일꾼 대회를 여는 건 열악한 북한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북한의 금융 시스템은 당이 결정한 것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재정이나 금융에 대한 기능 자체가 멈춰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경제 분야 활성화와 외자 유치를 위한 재정은행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조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쪽인데 경제 쪽이 하려고 하면 외자 유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외자 유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제대로 북한 내에 금융 시스템을 구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북한 내에 현재 기업소나 경제개혁 조치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소나 이런 쪽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금융과 재정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시장경제 형태의 재정은행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가지고 북한이 김정은 체제 구상하고자 하는 내부의 경제개혁 조치, 대중 경제 외자 유치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봐야 되죠. 조 박사는 이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러한 재정 시스템 도입을 위해 별도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대회에선 우선 필요성과 방향 정도를 잡은 뒤 내년 5월 7차 당대회 때 더 큰 틀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 역시 현재 북한은 재정 전문가와 법률가 등 그 수요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며 관련 분야 일꾼을 평양으로 불러 금융개혁을 촉구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금융 분야, 은행, 모든 그 재정관리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제 중앙에 불러서 회의를 하는 거죠. 은행을 비롯한 이전 금융정책 분야의 일꾼들을 불러서 사기를 돕가지고 재정 분야에서 은행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어디서 혁신을 일으킬 때에 대한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거죠. 안 박사는 북한의 현 금융재정 체계가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고 특히 북한 화폐가 너무 평가절하돼 달러나 위안화에 크게 밀리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번 대회를 통해 금융 분야 개혁 방안에 대한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경제특구 확대와 경영 자율성 안정 등 시장 경제적 요소를 잇따라 도입하면서 작게나마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금융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여름엔 북한의 대외 경제성 관리 40여 명을 동남아시아에 보내 소액 금융에 대한 수업을 받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아일랜드 정부가 세계 식량 계획 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미화 26만 5천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최근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대북 영양 지원 사업과 관련해 26만 5천 달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10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일랜드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식량계획이 지난 2013년 7월 새로운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래 아일랜드 정부가 이 기구를 통해 지원한 금액은 90만 달러에 달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각국 정부의 기부금으로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게 영양강화식품 등 식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의 달린 타이모 북한 사무소장은 지난 7일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지원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추가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모 소장은 이날 러시아의 관영 매체인 이타르타스 통신에 현재 대북 사업을 위해 모금된 금액은 목표 금액의 53%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제사회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목표한 금액은 1억 6,780만 달러지만 9일 현재 모금액은 9,230만 달러로 목표액의 55% 수준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설립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구체화와 함께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투자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아시아개발은행 ADB 사례로 본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개발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현대경제연구원 이혜정 연구위원을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설립은 어떤 단계까지 현재 와 있습니까? 2013년 10월 중국이 창설을 제안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은요, 그 57개국이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해서 한국은 회원국 가운데 현재 5위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 올해 연말에 출범을 목표로 했었지만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가 조금 지연되면서 내년 1월 중순에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연구위원께서는 북한의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 이 AIIB의 지원이 가능한 분야를 몇 개를 꼽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들입니까? AIIB에서 주력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들을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이제 게재를 하고 있는데요. 또 네. 북한도 그 10개년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중점 투자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2011년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야를 종합 검토하여서 뽑아봤는데 그 다섯 가지 분야가 에너지, 교통, 관광 특구, 환경 문제, 상하수도 문제 정도로 그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점 투자가 좀 가능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분야 가운데 남북한이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또 북한이 어쩌면 가장 관심을 가질 분야이기도 할 텐데 아마 관광 특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관광 분야의 ADB 지원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DB에서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 네팔의 관광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총 893만 달러의 비용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요. 네팔의 제2도시인 포카라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관광 명소를 정비하고 관광객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그 차관 및 기술 지원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특구 개발에 AIIB를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선 그 네팔의 경우에는 그 관광지 주변 도로 정비라든지 그 포카라 공항 현대화 관광 서비스 센터 건설 부문에 대한 차관 지원이 있었고 관광이나 호텔 경영 관련 인적 자원 훈련이라든지 그 주요 관광지 주변의 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 같은 것들이 진행된 바 있는데요. 금강산에 대해서도 뭐 관광 서비스 센터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인력 훈련 뭐 내지는 환경 관련 연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AIIB 입장에서 북한에 투자를 할 경우에 어떤 당위성 같은 것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렇게 가능할까요? 네. 우선은 북한 스스로도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외자 유치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AIIB도 국제금융기구 기 때문에 그 관련 거시경제 지표를 제공한다든지 뭐 좀 적극적인 노력들을 좀 보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투자가 그 나라의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네. 좀 안정된 그런 것이 그 증명이 돼야 될 텐데 북한의 지금 현재 그 상황 같은 것 이런 것이 국제적으로 보기에는 어떤가요? 글쎄요. 일단은 북한이 뭐 AIIB 회원국으로서 가입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가입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떤 노력들로 인해서 그 총회의 승인을 거친다면 회원국의 자격을 갖추시고 있지 못한 더라도 그 비회원국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뭐 세계은행의 경우에도 당시 비회원국이었던 팔레스타인이나 동티모르, 코소보 등의 개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좀 노력을 보인다면 뭐 일단 단계적으로 투자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AIIB를 활용해서 사회 기반 시설 그 인프라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어떤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북한 민생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사업성 있는 대북 인프라 개발 사업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 AIIB 사업은 기업이 그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국 정부에서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 정부에 필요한 또 경제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그 기존의 광역 두만 계획이라고 GTI가 있는데 여기에 북한이 가입을 했다가 지금 탈퇴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북한의 재가입을 유도하고 이 GTI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북한, 중국 동북 삼성, 극동 러시아의 그 물리적 교통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좀 역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앞서 그 다섯 가지 분야 중에서요, 관광에 네.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 북한이 또 네. 관심을 갖는 가장 그 예. 중요하고 큰 분야는 어떤 예. 걸 꼽을 수 있습니까? 뭐 다섯 가지 분야 모두가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뭐 에너지 분야도 지금 북한이 실제 가동되고 있는 발전소의 발전량이 1990년에 한 8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도 그렇고 교통 부분에서도 북한이 지난 한 45년 동안 철도나 도로 연장이 30% 증가하는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교통 분야에 대한 그런 투자들 또 환경 부분 에서도 북한이 그 GDP 1000달러당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남한의 한 10배 수준 정도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청정에너지 부분 개선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상하수도 부분에서도 북한의 연간 취수량이 남한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 모두가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영근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이혜정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해 출범을 앞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활용한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 개발 방안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창 기자였습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주요 소식 살펴볼까요? 네, 시리아의 반정부 단체들이 아사드 정권과 평화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가 최근 국제사회 분위기와 달리 시리아 난민들을 환대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경제 협력과 중국 견제 노력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예. 자, 첫 소식으로 시리아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시리아의 반정부 무장단체들이 평화회담을 위한 과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죠. 리야드에서 비공개 회의를 가진 끝에 합의를 도출했는데요. 그동안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 아사드 대통령을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성명에 따르면 아사드 대통령의 존재는 과도 정부를 구성할 때까지로 선을 확실히 걷습니다. 예. 이런 입장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한 발 이제 물러선 건데요. 반군 측은 협상 전에 무조건 아사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현지 관측통들은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과도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아사드 대통령과 측근들은 물러나야 한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달 오스트리아 빈에서 합의한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협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 반정부 세력과 아사드 정권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하는 거죠. 시한은 6개월입니다.
이 기관의 과도 정부를 구성한 뒤 유엔의 감시 아래 자유 선거를 실시하는 건데요. 반정부 단체들의 이번 합의로 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틀과 장치들이 마련됐다는 분석입니다. 예. 내전이 시작된 지 이제 4년 반 만에 드디어 제대로 된 협상이 시작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내전이 시작된 지난 2011년 3월 이후 지금까지 무려 25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1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다른 도시 혹은 국가들로 피란을 떠나 유랑을 하고 있죠. 또 국토는 폐허로 변했고 국가는 여러 갈래로 파탄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답이 안 보이는 참혹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데요. 그런 배경 때문에 시리아인들과 국제사회는 이번 협상 분위기를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 협상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는데 ISIL에 대한 공세도 추가적으로 계속되고 있죠. 예. 과격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이죠. 이 ISIL은 이미 국제 사회에서 공공의 적이 됐죠. 시리아의 반정부 세력에도 이 ISIL은 뭐 공식적으로 포함이 못 되고 있는데요. 시리아에서 이렇게 독불 장군처럼 야만적인 폭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네. 미 국방부는 10일 ISIL의 점령지를 최근 공습해서 재무 담당 최고 책임자 등 주요 간부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그 미 국방부의 발표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ISIL의 돈줄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 ISIL은 그동안 점령지에서 현금을 무자비하게 갈취하고 또 대량의 석유를 밀매해서 전투자금을 조달해 왔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재무담당 아부 살레는 이런 ISIL의 자금을 관리하는 최고위급 인물이었죠. 예. 이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소식이 ISIL이 석유를 시리아 정권에 판매해 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미국 재무부의 고위 관리가 10일 밝혔는데요. 시리아 북부 지역을 장악한 ISIL이 아사드 정권에 매달 미화로 4천만 달러 상당의 석유를 팔아왔다는 겁니다. 애덤 수빈, 미 재무부 테러리즘 재정정보 담당 차관 대행이 영국 런던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런 내용을 밝힌 건데요. ISIL이 지금까지 석유 밀매로 5억 달러를 챙겼고 장악 지역의 은행들을 털어서 10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ISIL은 아사드 정권과 현재 싸우고 있는 중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로 적이죠. 예. 그러니까 서로 전투를 벌이면서도 뒤에서는 또 이제 그 전투를 하려면 원료가 또 필요하다 보니까 예. 또 이제 돈도 필요하고요. 예. 이 뒤에서 석유 거래를 한셈이라고 수빈 차관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석유가 터키 등 여러 지역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규모가 이 아사드 정권에 팔리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는 ISIL이 다량의 석유를 터키에 판매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었죠. 맞습니다. 지난 8일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ISIL이 점령한 이라크 유전에서 생산한 석유가 대부분 터키로 밀수출되고 있다면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건데요. 그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 북부 지역을 거쳐서 이제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서 말한 부분은 시리아 그리고 이번에 그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가 지적한 것은 이라크산 석유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터키는 최근에 러시아 전투기 격추로 인한 러시아의 경제 제재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또 이라크의 그 ISIL로부터 석유까지 수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관련해서 한 가지 소식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시리아 난민 얘기가 잠시 나왔었습니다만 예. 파리 테러 참사 등 여러 테러들이 발생하면서 그 시리아 난민 수용에 좀 곱지 않은 그런 시선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캐나다가 다른 모습을 보여서 좀 주목받고 있네요. 예. 총리가 직접 캐나다에 입국하는 시리아 난민들을 공항에서 환대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예. 캐나다의 자유당 정부는 앞서 내년 2월까지 시리아 난민 2만 5천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63명이 10일 캐나다 공군 수송기를 통해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주스탱 트리도 총리가 관리들을 대동하고 직접 공항에 마중을 나간 것이죠.
네. 이 총리가 직접 그 난민들을 환대하는 모습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예. 이것을 뭐 젊은 총리의 파격 이 정도로 그냥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유가 맞습니다. 뭘까요? 네, 캐나다는 지난달 보수당 정권이 물러나고 이 트뤼도 자유당 정부가 출범을 했죠. 과거 하퍼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시리아 난민들의 추가 유입에 거부 입장을 밝혀왔었습니다. 하지만 신임 트뤼도 정부는 난민들에게 우호적 입장을 거듭 밝혀왔는데요. 난민들에 대한 캐나다의 전통적인 인도주의 입장 그리고 또 다문화 옹호 차원에서 검증된 시리아 난민들은 우리가 보호하고 또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죠. 예, 이 테러 위험 때문에 사실 그 시리아 난민 수용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다른 네네. 나라들의 입장이 있는데 네. 그 주변 국가들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인 공화당의 반발이 아주 거세죠. 특히 최근에 파리 연쇄 테러 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테러 참사가 이렇게 계속 연이어지면서 일부 주지사들은 난민 수용의 거부 입장을 강하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철저한 검증 작업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난민들을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뿐 아니라 유럽 사회에서도 번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자, 캐나다는 어떤가요? 존 맥칼럼 이민 장관은 10일 레바논과 요르단에서 매일 평균 시리아 난민 800명에 대한 입국 심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테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동행 가족이 없는 남성들은 수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위주로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죠. 트뤼도 정부는 지난달 출범 이후에 이미 수백 명의 시리아 난민을 지난달 수용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민간 여객기를 통해 캐나다 입국을 했죠. 트뤼도 총리가 마중 나간 난민들은 그러니까 민간 여객기가 아니라 처음으로 예. 캐나다 공군 수송기를 통해서 직접 이 아랍에서 캐나다로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맥칼럼 장관은 캐나다 10개 주 모두 난민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번 토요일에도 난민들을 태운 수송기가 몬트리올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주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11일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이 취임 이후 세 번째 방문인데요. 2박 3일 동안 경제, 안보 등 다양한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번이 그 세 번째 방문이라면 뭐 거의 매년 인도를 찾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일본과 인도 정상들은 해마다 상호 방문을 통해서 우호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물론 있는데요. 이 두 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목표가 서로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예. 인도의 모디 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면서 인도판 동방 정책을 통해서 대대적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세계에서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내는 나라죠. 예. 게다가 최근에 그 안보법 통과로 군사 장비 수출의 길까지 열리면서 그런 보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나라 그 정상이 만나서 이번에는 어떤 의제들을 논의할까요? 경제 분야의 의제가 집중돼 있는데요. 특히 인도의 고속철도 사업이 핵심입니다. 총 505km에 달하는 뭄바이와 아메다바드 구간에 일본의 신칸센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에 합의할 예정입니다. 신칸센 하면 이 고속철도의 그 원조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중국이 따라잡으면서 뭐 아프리카라든가 여러 개도국에서 이제 중국이 공격적으로 이 고속철도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인도는 아무래도 중국과 이 경쟁하는 국가다 보니까 중국보다는 그 일본의 신칸센 시스템을 이 도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총 1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원자력 기술의 수출 등을 담은 원자력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또 인도의 사회 관계망 구축 사업, 인도는 현재 모디 정부가 그 지방의 그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사회 인프라 구축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합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두 나라의 협력의 밑바탕에는 중국 견제가 깔려 있다는 예. 예, 그런 지적이 눈길을 끄네요.
그렇습니다. 뭐 인도도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지만 중국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또 세계 인구 1, 2위를 다투는 나라인데요. 중국의 급부상, 특히 군사력 확대에 대해서 두 나라가 더욱더 대응 협력을 강화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인도 일간지 기고문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개방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과 인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또 동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서 두 나라가 국제법 수호를 통해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런가 하면 일본과 인도 두 나라는 이런 측면에서 방위 장비 또 기술 이전을 원활히 하는 협정 또 정보 보호 교류 관련 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저녁,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 들어 구름 조금 끼는 날씨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8도, 남포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7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에 구름 약간 끼겠는데요. 해주 최저 2도, 최고 8도, 개성 최저 0도, 최고 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체로 구름만 약간 끼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0도, 최고 7도, 장진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상 1도, 원산은 최저 0도, 최고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오전엔 맑겠고 오후에는 구름 다소 끼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2도, 최고 영상 5도, 삼지연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2월 12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을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0일 유럽에 배치될 이지스 무기 시스템이 레이더에 포착된 미사일을 명중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SM-3 요격 미사일은 이날 하와이 해변에서 발사된 공격용 미사일의 경로를 추적해 공중에서 파괴했습니다. 이지스 무기 시스템을 개발한 미국의 레이시온사는 이번 시험 성공으로 루마니아에 예정대로 올해 말까지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M-3 요격 미사일은 오는 2018년부터는 폴란드에도 본격 배치돼 운영될 것으로 레이시온사는 내다봤습니다. 파키스탄이 11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파키스탄 국방부는 이번에 시험 발사한 지대지 탄도미사일 샤힌3가 사거리 2,750km에 달하며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국방부는 또 이번 시험 발사의 목적은 무기체계의 다양성과 기술적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 군당국은 시험 발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사일 도달 지점은 아라비아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파키스탄과 이웃 국가 인도는 정기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동상 사전에 이를 서로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과거 경계가 되는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전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11일 무차별 총격과 대규모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자살폭탄 요원들이 카불에 있는 외국인 숙소를 공격해 여러 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공식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카불 주재 스페인 대사관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은 성명에서 해외 침입자들이 사용하는 외국인 숙소를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스페인 대사관 근처 외국인 숙소가 적어도 3명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내용의 아프간 경찰 초기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기후변화 합의가 큰 진전을 이뤘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케리 장관은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과 만난 뒤 일부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비우스 장관은 총회 폐막과 최종 합의가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은 12일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쟁점은 부유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의 온실가스 절감 비용으로 얼마의 재정을 부담해야 할지 여부입니다. 앞서 이날 새로 발표된 합의 초안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에 모든 나라들이 최대한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초안에는 또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2도보다 적게 오르도록 노력할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문제에 공동 대처키로 합의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10일 163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군 수송기를 통해 토론토에 1차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난민들은 공항에서 쥐스팽 트리도 캐나다 총리를 비롯해 이민, 보건, 국방장관 등 정부 주요 관료들로부터 직접 영접을 받았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 밤 어려운 처지에서 탈출한 난민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열고 환대해야 하는지 온 세상에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 거주 지역에서 10일 트럭을 이용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여성들과 의사 한 명을 포함해 최소 22명이 숨졌다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하사케주 탈타머 지역의 의료시설 인근에서 처음 폭탄이 터진 뒤 사람들로 붐비던 야채시장에서 잇따라 폭발했다며 사망자 외에 사상자도 수십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탈타머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 이민보호연맹이 점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VOA 세계 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